둘, 셋, 반가워요. 또 시작해. 또 너 그 전에 다 찍혔어. 너가 하던 거. 고양이는 멋이다, 비비. 강아지는 멋이다, 비비.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들 좀 고화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게 예의 같아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 후 오늘 또 저희 카메라 교체를 대대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DSLR 저희 키고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말이죠, 바로 김치찌개와 골뱅이 무침. 이건 뭐야, 할머? 화질 말고 음질도 살짝 달려줬네요.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그거였어요. 마이크도 10만원짜리에서 80만원짜리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과분하게 받은 만큼 정말 과분하게 투자했습니다. 네. 공방 분위기래, 공방 분위기. 아, 그 정도야? 근데 이제 다 바꿨잖아. 이제 나만 바뀌면 돼. 어떤 건? 내 유튜브 영상을 봐도 내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머리도 정리하고 수염도 싹 정리하고 싶은데 이다연네 미용실이 거의 풀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다연이 자기가 파마해줄 테니까 오래. 절대 안 해. 할 아빠가 유치원 데려가는데 빡빡이면 좋아하시러. 빡빡이? 하미 오늘 또 오랜만에 유치원 데려갔는데 하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 데려와서 좋았어 싫었어? 근데 친구들이 아빠 다 봤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유치원에 데리러 간 이유는 말이죠, 바로 우진이란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오늘 우진이 안 왔어. 이미 네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하미 안 먹으면 이거 치운다. 맛있다. 아니 요즘에 말을 엄마 물도 뺐어 자지 이런 데인가? 아니 영어 선생님 따라한대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하이마? 막 이래? Hi,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어? 똑같아? 똑같아? 영어 선생님이랑? I'm fine, thank you. 아이고 우리 또 이만하게 팬사이 많이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이몽국에 어 대별이게 이몽국이가 죽이잖아. 요롱이게는 뭐라고? 요롱이게는 없어. 아 요롱이게 있잖아. 없어. 요롱이게 어딨어? 요롱이게는 그러면 6002개인데? 아 죄송합니다. 드립이었고요. 패스. 아이고 졸려. 아니 누가 보면 우리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쳐놓은 줄 알겠어.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 오늘. 그럼 저 요롱이랑 너 누워 있을래? 응. 얘 좀 일어내. 두 손 공수. 안녕히 계세요. 전 둘째가 딱 태어나면은 한 이맘이랑 그냥 똑같은 애 태어났으면 좋겠어. 진짜 복붙 그냥. 왜냐면 저희 썰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거 안 부 이거 모를걸? 처음에 저희 임신한 거 알고 16주 때 초음파 사진인가? 그걸 찍었는데 여기에 고추가 있는 거야. 맞아. 여기에 고추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일 거라고 아들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얘기를 했지. 아들 이름 뭐 할까? 진짜 며칠 동안 서로 아무것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다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먹이었던 거야. 하임이 주먹.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갑자기 초음파 보는데 우리는 당연히 아들일 줄 알고 그냥 그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뭐지? 이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하임이 제가 지었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를 안 했잖아. 다들 하임이 이름을 왜 하임이라고 어떻게 짓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마임으로 지었냐, 왜? 솔직히 그냥 이뻐서 첫 번째로는 지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의미를 껴 맞췄어요. 그러니까 일단 짓고 의미를 맞췄어요. 의미를 지으면서 맞춘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지? 히브리어로 하임이? 생명이라 그랬나?
히브리어로 듣고 보니까 이렇게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근데 하이미 너무 이뻐가지고 앞뒤가 딱 맞고. 그리고 진짜 또 웃긴 게 하이미가 170417 앞뒤가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예정일이 원래 16일이었는데 하이미가 그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유도범만 잡자 해가지고 그날 갔는데 그날이 마침 17일인 거야. 예정일 전주 때 진통 와가지고 대회 중간에 기권하고 바로 뛰쳐가고. 근데 그게 진짜로 진통이 아니라 가진통이어가지고 첫째니까 잘 몰라가지고 좀만 아파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나 지 오늘인 거 같아. 근데 아빠 근데 아랫배 내가 아빠한테 뽀뽀하고 싶었는데 아랫배 진짜? 응. 그래서 하이미가 아빠한테 뽀뽀했어? 응. 잘 때 아빠 잘 때 뽀뽀했어? 응 아랫배 진짜로? 그럼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못해. 나 엄마는 절대 아빠가 아들 때 못 빠지라. 어떻게 알았어? 왜 그래 갑자기? 자기가 꼭 뽀뽀 귀신이어서 하이미도 뽀뽀 귀신이잖아. 근데 뭐 너 왜 나한테만 안 해? 아빠는 벌써 다 먹었네. 이거 봐봐. 아빠는 벌써 다 먹었어? 태균아. 아니 태균아. 아니 아빠 고추 안 치지. 아니 갑자기. 갑자기 그럼 어떻게 아이마. 치사랑도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방송 그만 시켰다던데 혹시 하이미도 그런다면 생각해 두신 대처법이 있나요? 일단은 만약 혹시라도 좀 신경 쓰거나 싫은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그만 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상도 아이 미래에 생각해가지고 내릴 준비까지 돼 있고 비공개로 해놓고 우리만 봐야죠. 비공개로 해놓고 나중에 크면 줘야죠. 정서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문제는 없어가지고 재밌게 계속 지내야죠. 제가 뭐 발스타 홍보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게임 좀 엄청 열심히 하는 엄청 열심히 엄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게. 아 이제 아빠 말해도 돼? 이제 아니 엄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게. 얘 쌀돌이 엄청 잘해. 아빠랑 해봐. 아빠 격투가라서 잘하는데? 오케이.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잡아야 돼. 아 잡아야 돼? 봐봐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쌀! 이렇게 아빠 해볼게. 진심으로 게임하는 거 봐. 쌀 할 때 잡아야 돼? 보리 하면 잡는 거 아니야? 보리 보리! 아니 잡으면 안 된다니까 보리는. 보리 알았어. 근데 그건 억지지 아니마. 나도 잡고 싶어. 자 그럼 다시 해봐. 쌀. 오 축하해. 예. 저 한 다음 주쯤에 이거 풀려도 싶어요. 내일 여기 안에 철사 고정한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저희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